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동의의원 송구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모바일 베링 윤희입니다. 그 강의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왜 윤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모바일 베링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심한 우회인 경우에는 당연히 토탈리가 골드 스탠다드죠. 하지만은 이렇게 한쪽 구역만 손상되고 ACL이나 다른 컴파트먼트는 인택트한 경우에도 토탈리가 적절할까요? 이런 경우에 한쪽 부분만 손상이 된 경우를 전부 다 제거하고 치환하는 것은 기본적인 정형외과 원칙에도 맞지 않고 일로지컬하다고 마모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기 위해서 윤희가 개발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많은 서점들이 토탈리를 하면 되지 굳이 윤희가 필요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최장수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평균 90세가 넘으니까 100세 세대가 이제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쁜 뉴스도 하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료받는 환자 수가 1년에 연간 약 10만 명씩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발표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니 아스로플라스티의 증가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룹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하의 액티브하고 젊은 그런 환자들이 65세 이상에 비해서 약두배 정도의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은 계속 지속이 되어서 2030년이 되면은 현재보다 약니 아스로플라스티의 요구와 약 4배 정도 증가된다고 합니다. 우리 슬관절 선생님들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비싼 돈을 들이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토탈리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토탈리 수술 후에 이 환자처럼 이렇게 다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닥터 보온의 연구에 의하면은 수술 후에 불만족스러워하는 비율이 무려 20%나 된다고 합니다. 닥터 보너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불만족 비율이 발표되었는데요. 최소 11%에서 많게는 25%까지 수술 후에 환자가 불만족스러워한다고 합니다. 토탈리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은 윤희를 한 다음에 환자가 외래에 와서 선생님 제가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포 같은 조인트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를 정도가 되면 그게 조인트 아스트로플라스티의 얼티메이트 골이죠. 그래서 결국 그런 환자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한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 같은 조인트 스코어가 유니가 토탈리보다 항상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ACL 때문입니다. 이렇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탈리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반드시 ACL을 제거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아테로제닉 ACL 앱센트 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탈리를 하더라도 CR이나 PS 타입 공이 걸을 때 femur가 앞쪽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ACL이 없게 되면은 AP 인스타빌리티나 또는 프로프리오셉션이 감소되어서 unhappy 페이션트를 이야기하게 되죠. 모든 토탈리 디자인들은 미드 프랙션 인스타빌리티가 있고 다소 AP 인스타빌리티도 같이 생깁니다. 하지만은 유니인 경우에는 둘다 생기지 않습니다. 아스트로플라스티의 타입에 따라서 조인트 프로프리오셉션은 변하는데 유니인 경우에는 토탈리에 비해서 프로프리오셉션이 훨씬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니가 토탈리보다 펑션이 좋아지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걸을 때 유니가 토탈리에 비해서 보다 정상적인 그런 게이트 패턴을 가지게 되고 환자를 빨리 걷게 했을 때도 유니 걸음이 더 빨리 걷고 더 안정적인 걸음을 보입니다. 술 후에
스포츠 액티비티에 다시 복귀하는 비율이 토탈리인 경우에는 64%지만은 유니의 경우에는 97%로 두근간의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환자들 중에 수술 후에 다시 골프를 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골프는 퍼팅라인을 잃는다든지 또는 벙커를 들어가고 나올 때 무릎의 기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탈리를 한 경우에는 약 30%밖에 복귀하지 못하고 유니인 경우에는 100% 골프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유니 후에 골프하는 영상을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케이스 인터뷰입니다. 66세자 환자, 오른쪽 유니, 왼쪽은 토탈리로 8년 지나서 지금 상태가 어땠는지 물어봤습니다. 자, 오른쪽 다리는 수술하고 좀 어땠어요? 오른쪽은 반만 했으니까 회복도 빠르고 아프지도 별로 안 하고 지금도 오래됐어도 다리가 편해. 그때는 이쪽 반쪽 할 때는 그렇습니다. 윤희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레스 인베이시브 서드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장점이 있고 또한 우리 의학의 기본 룰인 두 노함에 부합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윤희를 하게 되면은 펑션이 더 좋아지고 토탈리에 비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됩니다. 모발 베어링 윤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윤희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모발 베어링과 픽스드 베어링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컨트롤보셔야 합니다. 모발 베어링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발 베어링은 픽스드 베어링에 비해서 조금 더 내추럴합니다. 원래 메니스쿠스는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MRI로 메니스쿠스의 움직임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이렇게 무릎이 플렉션하면서 메니스쿠스가 뒤쪽으로 밀리면서 움직이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 사진에 나온 것은 라테랄 메니스쿠스지만은 메디알 메니스쿠스도 움직입니다. 안테리어는 약 7mm, 포스테리어는 약 4mm 정도 그리고 플렉션 익스텐전 때 메니스쿠스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발 베어링 유니를 수술한 다음에 실제로 무릎에서 움직이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연구들에 의하면은 실제 무릎 내에서도 모발 베어링은 니가 플렉션한 각도에 따라서 약 7mm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메니스쿠스와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따라서 고정된 베어링을 사용하는 픽스드 베어링은 이렇게 사각 오렌지처럼 언내추럴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묘한 차이가 어떻게 환자한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알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인종 교수님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은 우리가 니의 아스팔스의 궁극적인 목적인 포가튼 조인트 스코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모발 베어링 그룹이 픽스드 베어링 그룹보다 더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토탈리나 유니의 그런 궁극적인 목표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폴리의 웨어가 적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유니는 1973년도에 레나드 마머가 발표했는데 그 당시에는 크게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페일리어 레이트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페일리어의 원인은 대부분 폴리에틸렌 웨어나 그로 인한 컴포넌트의 루스닝인데 이런 메탈 투 플라스틱 아트리에이션 형태는 플랫 온 플랫 타입이어서 엣지 로딩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웨어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픽스드 베어링 디자인 경우에는 항상 이런 웨어 패턴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엣지 로딩 프로블럼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티큐레이션이 조금 더 컨포밍하게 되어야 됩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컨포밍한 픽스드 베어링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은 키네마틱 컴플릭트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에는 페무랄이나 디벨 컴포넌트의 루스닝이 증가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컨포밍한 아티큘레이션이 되려면 반드시 모발 베어링 디자인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은 니가 나오고 5년 뒤인 1978년도에 옥스퍼드에서 최초의 모발 베어링 유닛인 옥스퍼드 니가 개발되어 나왔습니다. 픽스드 베어링은 인콩그루언트한 베어링 서피스를 가지기 때문에 콘택트 에리어가 작고 콘택트 스트레스가 높아서 웨어가 빨리 되고, 모발 베어링은 콩그루언트한 베어링 스페이스를 가지기 때문에 라지 콘택트 에리어를 가지어서 스트레스가 적고 결국 웨어가 줄어들게 됩니다. 리트리버 스타디를 살펴보겠습니다. 픽스드 베어링 경우입니다. 민 페네트레이션 웨어 레이트가 0.15mm/year, 볼루메트릭 웨어 레이트는 17.3제곱mm/year입니다. 모발 베어링 경우에는 민 페네트레이션 웨어가 0.036, 볼루메트릭은 6. 이렇게 수치로 나타내면은 이 차이를 우리가 정확히 알기가 힘든데, 그래서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보시다시피 픽스드 베어링에 비해서 모발 베어링은 약 3배에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의 웨어 레이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닥터 캔드릭은 우리가 유니가 정상적으로 수술이 되어서 모발 베어링이 잘 움직일 때 폴리의 웨어 레이트는 연간 0.01m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년을 써도 0.1mm밖에 안 되는 것인데 과연 그럴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케이스를 보고 나서는 그걸 믿게 되었습니다. 윤이 10년 후에 라테랄 오해가 발생해서 토탈리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수술을 들어가 보니까 베어링이 10년이 지났는데도 방금 꺼낸 것과 별 다른 것 없이 약간의 스크래치만 있었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나오구나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모발 베어링의 세 번째 장점은 롱텀 듀라빌리티가 증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스트로플라스티 수술 후 10년이 지나고 난다면은 페일리어가 대부분 폴리에틸렌 웨어로 인한 아셉틱 루즈닝이 대단히 문제가 되는데, 픽스드 베어링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나지만은 모발 베어링 경우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광근 선생님이 메타 아나리시스를 한 페이퍼를 보면은 픽스드나 모발 베어링이나 양쪽 다 재수술의 비율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폴리에틸렌의 웨어는 주로 픽스드 베어링 그룹이 생겼고, 모발 베어링의 경우에는 웨어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옥스퍼드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10년 서바이벌 레이트가 98%. 옥스퍼드 1000 케이스를 15년 팔로우한 스타디입니다. 10년 서바이벌이 94%, 15년 서바이벌이 91%. 혹자는 그럴 겁니다. 이게 디자이너 그룹들의 발표이기 때문에 난 디자이너 그룹들의 결과는 과연 이럴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은, 닥터 에머슨은 미국 의사입니다. 미국에서의 발표 내용입니다. 10년 서바이벌이 95%. 그리고 닥터 리보스키는 네덜란드 사람인데, 물론 난 디자이너 그룹이죠. 15년 팔로우 했는데 서바이벌이 91%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모발 베어링의 네 번째 장점입니다. 새로 나온 마이크로 플라스틱 인스트루멘테이션 시스템을 사용하면 수술이 훨씬 더 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기존에 사용하던 페이즈 3 시스템이고, 오른쪽은 마이크로 플라스틱 시스템인데, 얼핏 보기에 기계가 좀 더 복잡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수술이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플라스틱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은 유니의 단점인 베어링 디스로케이션의 빈도를 줄인다고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에 카스타에 모발 베어링 유니 후에 베어링 디스로케이션이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에 반박 논문을
써가지고 제출을 하니까 저널 오브 아스트로 팔스트에서 작년에 채택이 되었고 퍼블리셔 되었습니다.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지난 15년 동안 531회의 옥스퍼드 유니 중에 21회의 베어링 디스로케이션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올드 베어링 그룹과 뉴 베어링 그리고 인스트루멘트 시스템을 페이지 3와 마이크로 팔스트를 나누어서 해보니까 올드 베어링 경우에는 9.6%로 디스로케이션 레이트가 상당히 높았습니다만은 뉴 베어링으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디스로케이션 레이트가 1.1%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신형 베어링 그룹에서 컨벤셔널 타입과 마이크로 팔시 타입으로 봤는데 컨벤셔널 타입은 약 1.4%, 마이크로 팔시인 경우에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게 팔로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앞으로 디스로케이션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은 아마 빈도는 이전보다 훨씬 떨어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논문의 결론은 이런 새로운 베어링과 마이크로 팔시트 시스템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우려하던 그런 디스로케이션의 합병증이 극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시아인에서도 모바일 베어링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재밌는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64세 여자 환자 유니 수술 후에 9년 뒤 디스로케이션이 발생해서 조금 더 두꺼운 베어링으로 체인지했습니다. 6년 뒤에 환자 나이가 70이 됐고 왼쪽 유니가 15년 됐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무릎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환자 나이도 있고 또 왼쪽 무릎에 디스로케이션도 생겨가지고 합병증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토탈리를 하자고 권했지만은 환자는 자기가 주변의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 무릎보다 편한 무릎은 없더라. 그래서 똑같은 걸로 해달라고 환자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도 유니를 하게 되었습니다. 2년 더 지나서 오른쪽은 2년, 왼쪽은 지금 유니한 지 17년 되니까 그 흉터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환자 고행 사진이고. 잘 그러더니요. 환자는 아주 자기 수술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모발 베어링의 장점은 조금 더 내추럴하고 폴리웨어가 좋고 롱텀 듀라빌리티가 증명되어 있고 새로운 인스트루멘테이션의 사용으로 수술이 더 쉬워지고 합병증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옥스퍼드 유니는 40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환자 선택을 잘하고 적절한 수술 수술을 익히면은 모발 베어링 유니의 결과는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여담을 하나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베시티입니다. 비만인 환자, 특히 BMI가 30 이상인 환자가 코로나로 ICU에 입원하게 되면은 사망률이 무려 60%나 된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가 코비드로 되었고 주변에 확진자가 많이 늘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지만은 실제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살이 찢는지에 대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불과 2주 전에 미국 자마에서 발표된 건데요. 매달 675g 정도 환자들의 체중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찐 살을 어떻게 뺄까요? 황제 다이어트, 케토제닉, 저탄고지 이런 방법들은 부작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고 이분처럼 채식을 해서 1년에 무려 45kg를 뺐다고 합니다. 채식을 하면 이렇게 나이스하게 부작용 없이 살이 빠지게 됩니다. 채식을 하자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럼 단백질은 어디서? 칼슘은 어디서 흡수를 하나요? 물어봅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힘센 동물들은 다 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근육과 그 강한 뼈들은 어디서 얻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식물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단백질과 칼슘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채식을 해서 단백질이나 칼슘이 부족할 거라 생각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채식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건강해지고 지구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관절염. 아날제식과 NSAID는 통증 및 염증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관절염의 근본적인 진행을 억제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관절염 치료에는 관절염의 진행을 억제하는 드모아드 계열 약물이 필요합니다. 조인스는 다양한 드모아드의 기전으로 연골을 보호하기 때문에 OA 및 RA에서 연골의 손상과 관절의 파괴를 억제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연골 보호 관련 사상 임상에서 조인스는 신체적 기능 및 통증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1년간 조인스를 투여한 환자에게서 디제믹 인덱스 변화량을 측정, 연골 구성 성분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년간의 장기 투여 시에도 위약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골 보호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인스와 함께하면 관절염의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가능합니다.